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예수님께서 체험이나 독창 한번 해라 하실 것 같습니다. 진영아 나와서 저 뭐야 독창 한번 해라.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체험이 진영이 우태지가 안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5장 이야기하고 지금 8장 이야기에서 연결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번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읽다가 레위기 17장을 읽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제가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생명이다. 피가 뭐야? 근데 밤에 적십자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적십자 병원은 피를 주로 공급해 주는 병원인데 밤에 숙지 혼자 있더라고요. 나 저 목사인데 오늘 밤에 피 공부 좀 해주겠느냐? 아, 오라 그러더라고요. 가니까 빵을 하나 주더라고요. 헌혈한 사람에 주는 빵이라서 하나 얻어 먹고 또 우유를 줘서 헌혈한 사람 하나 얻어 마시고 헌혈은 그 키 끝에 조금 한 바울 헌혈한 게 있다는데 그날 밤 저는 피에 관한 공부를 여러 가지로 했어요. 제일 먼저 배운 게 피의 타입을 정하는 건데 피가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 그걸 이제 정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피가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피가 모자라서 교통사고로 아니 저 뭐 사고에서 피가 모자란 사람에게 이제 그 형제나 부모의 피를 주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피를 모자라는데 피를 주니까 도로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피도 똑같아 보이는 똑같은 붉은색의 성질이 다 다르구나. 그래서 피에서 이제 A형의 피가 있다는 걸 알았고 B형의 피 그 다음에 AB형 그 다음에 O형
네 가지 이제 한국에 주로 이제 네 가지 피아노 요즘 이제 외국인 RH 마이너스 RH 플러스 그런 것도 있는 네 가지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피를 보면 빨간색의 피인데 성격이 다른데 그 이제 성격을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약을 만들었는데 그 약이 안티 A라는 약하고 안티 B라는 약이에요. 안티라는 말은 서로 합차지 않는 적이라는 말인데 안티 A는 A형의 피하고 안 섞인다 이 말이에요. 서로 적이다. A형의 피, 다음에 B형의 피, 안티 B는 B형하고 안 섞이는 그게 이제 안티 B예요. 그래서 그 이제 적시자 병원에 있는 분이 내 귀를 바늘로 찌르더니 피를 짜가지고 유리판 위에다가 두 방울 여기 한쪽 떨어뜨렸어요. 그다 거기에다 이제 안티 A라는 약을 섞어가지고 한쪽에 막 섞고 옆에는 이쑤시개 요즘은 뭘로 하니 그때 이쑤시개를 했어요. 안티 B라는 약하고 막 섞었어요. 그러니까 약 색깔은 노란색이고 피는 뿌리가 주황색이 돼쫙 했어요. 근데 좀 조금 지나니까 섞어 놨는 피인데 약하고 피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약은 약대로 피는 같이 안 합치고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A라고 하고 갈라지는 건 무슨 형이죠? A형이 돼요. 안티하고 A형. 그다음 안티 B하고 갈라진 B형이 되고. 저는 안티 A하고도 갈라지고 안티 B하고 둘다 AB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안티 A하고 갈라지고 안티 B하고 안 갈라지면 그건 A형이고요. 안티 A하고 안 갈라지고 안티 B하고 갈라지면 그건 B형이고요. 둘다 갈라지면 AB형이고 둘다안 갈라지면 O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의 타입을 처음에 저는 그때 이제 그걸 배워서 지금도 약해서 갈줄 알아 유리판에 막 섞어 놓으면 A형은 10번 썼든, 100번 썼든, 1000번 썼든, 10,000번 썼든, 말라 비틀어지도록 섞어도 갈라지는 게 안티 A하고 갈라지는 게 A형이에요. 절대로 안 섞여요. 안티 B는 B하고 절대로 안 갈라져요. 그래. 안티, 그 안티라 갈라진다. 아마 합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안티 A, 안티 B, 이제 그걸 제가 정확하게 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헤모글로빈 G는 그것도 배우고 그랬는데, 피에도 형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혈액하고 아주 성격이 비슷해 가기 때문에, O형 성격은 뭐 어떻고, B형 성격은 어떻고, AB형 성격은 어떻고, 사람들 그런 성격이 혈액형이어야 하는데, 사람의 마음도 섞이는 마음이 있고 섞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피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 서로 마음이 섞이면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이 안 섞이면 막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 이제 그 혈액원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말입니다. 술을 좋아한대요. 술을 마신대요. 근데 이 혈액이 갈 때마다 정신이 팍 차려진대. 잘못하면은 A형하고 B형하고 구분해 놓으면은 참 혼돈에 바꿔 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한번 실수를 했대요. 그래 딱 피를 넣는데 환자 피를 넣는데 그게 막 환자 이상이 당장 끊었대. 끊고 다시 조사해 보니까 A형 환자 B형을 넣은 거예요. 그냥 본인들은 모른다 하다 자기만 그 양심에 가채 받아 막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다시 바꿔 넣어 살았는데 그 뒤에 너무 미안해서 애를 먹었다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가 한 번씩 있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A형의 피는 절대로 B형하고 안 섞이고, 알겠습니까? 다음에 B형의 피는 절대로 A형하고 안 섞여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도 섞어놔도 갈라지고 섞어놔도 갈라지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읽은 요한복음 8장을 보니까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갈라져가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여자 만나고 다 갈라져나. 그러니까 여자는 O형이고 그 사람은 다 A형인가 봐요. 다 그 피에 A형하고 막 부딪히려고 안 섞이는 걸 안티 A라고 그러고 B형하고 안 섞이는 걸 안티 B라고 그러는 것처럼 마음에도 안티 지자스. 안티 지자스. 맞아요? 예수님하고 절대로 안 섞이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하고 안 섞이는 마음은 예수님 앞에 왔다 다 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 그 위에 뭐라고 쓰냐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죠? 7장 제일 마지막 절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고 각각 집으로 갔어요? 이건 안티 지자스예요. 안티 예수란 말이에요. 안티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냥 모일 땐 전부 모이고 그라시아 찬송도 아 좋다 그러고 찬송도 같이 부르고 기도도 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마음을 섞어 놓으면 섞이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섞이는 마음이 하나님의 섞이는 마음 그게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이건 옳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건 유익한 거야, 이건 안 유익한 거야, 이건 잘난 거야, 이건 못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이거는 좀 깨끗한 거야, 더러운 거야. 이걸 여러분에게 누가 가르쳤냐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가 그를 가르쳐줬어요. 그 여러분 안 시켜줘도 잘 알지요? 이건 듣기 좋은 거야, 이건 듣기 싫은 거야, 이건 맛있는 거야, 맛없는 거야. 여러분 다 그렇죠? 이건 편한 거야, 이건 안 편한 거야, 이건 뜨거운 거야, 이건 찬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게 좋고 옳고 그런 거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사느냐 하면은 옳은 것, 틀린 것, 바른 것, 안 바른 그걸로 가 그 기준으로 사니까 여러분들 옳은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티 하나님, 안티 지자스, 안티 예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면적인 면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데 속에 들어 마음을 보면 다 거슬리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라고 난 뒤에 선악을 한 나무 열매 따먹고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어느 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땅에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귀한 과목을 가인을 주셔서 감사 곡식을 주셔서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신령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때 가인의 마음을 팍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되면 아우를 때려 죽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속에 아우를 죽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 하나님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그 속에 그랬다 결국 자기 아우 아벨을 때려 죽이지요. 죽여요. 가인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한 일도 하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하고 다른 미움이 있고 음란이 있고 가정 땡기고 추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여러분 착한 면이 좀 있긴 해도 더러운 면에서 예수님 안 섞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깨끗한 걸 보면 더러움이 자꾸 싫어하고 자기 안 섞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사, 성경학자 이런 사람 다 예수님 싫어하고 안 섞이니 싫어한 거예요. 섞이질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마음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마음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하고 섞이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은 달리 삐딱하게 항상 걸어가 삐딱하게.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성이 김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김이 박 이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뭐 정 씨도 있고 홍 씨도 있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이 뭐 홍 씨 자손이니까 그렇지요. 그래 있는데 누가 그걸 성을 달아놨는지 모르겠지만 다 달라도 우리는 한 조상 위로 올라가면 꼭대기로 올라가면 제일 먼저 아담 간상 혼자 앉아있어요. 그 아담의 몸에서 난 전부 아담의 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아기를 하나 낳고 두 번째 아기를 낳기 전에 선악과를 먹었으면 첫 번째 낳은 아이는 선악과를 안 먹기 때문에 선악과 영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하고 잘 섞일 건데 두 번째 아들은 선악과 뭐 죄의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럼 딱 갈라지지, 그죠? 성경에 보면은 꼭 갈라져요. 갈라져요. 아담이 다음에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다 구원을 받는 그 주 속에 셈의 족속, 함의 족속, 야, 둘이 또 그것들도 나누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가운데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그것도 또 갈라지고 싸우고 안 맞는 거예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티 지자스, 안티 갓, 안티 예수, 안티 하나님이 있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부하는 마음이 다 있어서 그냥 예수를 믿으려고 막 처음엔 잘 되는 건 어느 정도 가면은 성경 읽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더 좋고, 맞아요? 그냥 뭐 기도하는 것보다도 뭐 소설 읽는 게 더 재미있고, 그렇죠? 영화 보는 게 훨씬 재미있어요. 그래서 막 진지하게 예수님 들어가면 이게 예수님 좋다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내 근본 마음에는 그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합해질 수가 없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우리 신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가늠한 여자가 자기 남편 말고 딴 남자와 가늠을 하다가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됐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음란한 마음이 다 있어요. 어릴 때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성억제 호르몬이 억제가 돼서 분비가 안 되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는 고추 하나 달린 거 안 달린 그것보다의 단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자라가면 성억제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대요. 그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줄어드니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여자들에겐 여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남자 남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똑같은 몸인데 여성호르몬이 여자를 여자답게 만든대요. 얼굴이 예뻐지고 뭐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가슴이 생기고 다음에 생리를 하고 남자는 그래 안 돼. 여자는 똑 여자가 되고 여성 호르몬이 그렇게 만든대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수염이 나고 어떤 여자도 수염 나는 여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수염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어깨가 벌어지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울뚝불뚝해지고 남자다워지고. 그래서 한국에 제가 아는 의사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성전환 수술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준다니까요. 고추까지 만들어준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왜 그러냐? 아니, 그래. 왜 그런, 뭐 지설한 여자로 살지 하니까 안 그렇대요. 어떤 여자는 몸은 여자인데 염색체가 전부 남자래요. 이 여자는 여자라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고 남자들 같이 어울려야 좋대요. 성품이 남자하고 똑같고 이건 여자가 아닌데 남자인데 이제 뭐 고추만 안 달려가지고 여자라 하더라고요. 똑같아. 그런 사람은 남자를 만들어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성품이 염색 똑 여자인데 막 남자가 막 이러고 막 그 지금 뭡니까 남자들이 싫어하고 막 여자들끼리 있으면 좋아. 그래 그럼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전환 수술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 호르몬이 여자를 만들고 남자를 만드는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알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생활 섹스를 통해서. 남자의 호르몬을 받으려 여자가 아기를 낳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여자는 나이가 들면은 아기 날 만한 가인 여성이 되고 하면은 누가 안 시켜도 여자가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법을 정하기를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남편하고 동침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걸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녀간 섹스를 하는데 이게 막 부끄러운 것 같은데 그건 아주 거룩한 거래요. 아주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이제 그 구분을 못해가 자기 남편 아닌 남자하고 자기 아내 아닌 여자하고 이제 그런 섹스가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거는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거는 죄를 죄로 여기고 이건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여자나 남자 똑같이 그런 게 안 일어나면 그런 마음은 죄질 이유가 없지,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결혼해서 자기 아내하고 동침하고 자기 남편 동침은 괜찮은데 마귀가 거기다 질서를 딱 깨가지고 내 아내가 있는데 남의 아내 더 예뻐 보이고 내 남편이 있는데 남의 남자 더 예뻐 보이고 그런 마음을 마귀가 사람들 마음에 일으켜요. 여러분도 종종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있어요? 예, 마귀가 그런 마음을 일으켜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따라가면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 안 일어나 일어나는데 아이고 이건 이러면 안 돼. 난 남편 있는 여자인데 난 아내 있는 남자인데 내 딴 여자 마음을 두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눌러고 억눌러 그걸 이기면 괜찮은데 그 마음을 그냥 좋아가 자꾸 키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의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 나의 아내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자꾸 키워지면은 내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이 점점 커지면 힘이 가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으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양심이야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는데 기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음행인데 이러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많은 마음이 또 속에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음란한 마음이 점점 커가지고 그 많은 마음 그걸 이겨버리면 내 마음 음란한 마음이 크단해져요. 그 크다는 음란한 마음이 나를 끌고 간음을 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간음했다는 것보다 음란한 마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 음란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끌려가서 이 여자는 간음을 했어요. 이해가십니까? 가서 간음을 했고 하다 잡혔어. 이제 돌에 맞아 죽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와서 선생님의 여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이 이런 여자 돌을 치라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손가락 땅에 글씨 쓰신 뒤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 돌로 치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에 간음한 여자 간음을 했다고 잡아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없었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음란한 마음을 좀 눌러가지고 그게 덜 일어나니까 밖으로 안 나타난 거예요. 그냥 음란한 마음이 있어요. 밖으로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눌러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음한 여자는 이미 음란한 마음에 쳐서 음란한 마음에 끌려다니고 이미 간음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 간음한 여자는 간음을 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고 간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음란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이러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건 다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음을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여자를 돌로 칠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죄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마음에 일어난 죄를 생각지 않아. 그게 일어나가 아무리 올라 내가 간음 안 하면 안 했다 하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간음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그게 안 나타나, 밖으로 안 나타나는 자기는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이래 앞으로 잘 살면 하늘나라 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마음들은 전부 다 안티 예수, 예수님하고 그분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옛날에 구약 시대는 소가 있는데 소는 여러분 이 소가요 사자보다 날쌔도가 힘이 약하지만 사자도 소를 상당히 무서워해요. 소도 한번 딱 뜨면 그 뿔로 뜨면 사자도 막 창자가 지키가 죽고 막 그래요. 그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가면 사자가 말입니다. 또 모여 앉아 있는데 소들이 삥 둘러싸면 사자 겁이 나 피하고 막 이러려 그러면은 쉽게 사자도 못 덤벼요. 소가 한번 딱 이렇게 뜨는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받는 버릇 있는 소를 놔두면 이게 사람도 받아버리면은 사람이 죽으니까 소가 받는 버릇 있는 소는 꽃비를 딱 잡아 당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버릇 있는 소는 말뚝에다 소를 묶어놓고 꽃비를 짧게 해놔야지 꽃비 한 뭐 10m, 20m 지가서 받아버리면 사람 죽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꽃비를 딱 짧게 매놔야 하듯이 우리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예수님 다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딱 짧게 매놓으면 되는 것 같아도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우리 마음이 결국은 예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좀 눌렀다고 해서 그걸 좀 가다듬었다고 해서 얌전히 꾸몄다고 해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합치는 건 안 된다. 우린 전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앙을 하면서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십일조 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예배 드리고 착한 일 해야지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탁 내가 주의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천국 가도록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보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마음 자체가 달라서 안 돼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착한 일한 것도 막 남들에게 보이긴 좋아하지만 내 마음은 자꾸 육으로 엄란한 쪽으로 방탕한 쪽으로 육신의 편한 쪽으로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알고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십일조나 외형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A형의 피는 A형, 안티 A형하고 절대 섞이지 않고요. A형의 피는 B형하고도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속에 피 속에 똑같은 피로 보이지 않는 물, 똑같은 붉은 색의 물로 이렇게 뻑뻑한 물로 있지만은 그 속에 성질이 있어가지고 섞이는 성질이 있고 안 섞이는 성질, 안 섞이는 성질 그걸 가지고 이렇게 둘은 절대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뭐 참 겸비하게 하는 게 예배들은 그래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하고 안 섞이는 거예요. 우리 근본 마음.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참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 되게 싫어하는데 아내와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된장을 끓일 때는 멸치를 넣든 무를 넣든 파를 넣든 아무 소리 안 할게. 당신 마음대로 끓이시오. 그건 내가 교회에 사역을 하는 건 당신이 그 좀 나서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뭔데? 나 이 집에 사람 아닌가? 당신이 잘못하는 거 보고 내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고. 내가 잘못 안 하는데 당신도 잘못 내가 이야기해야 하는 거지. 마음이 안 섞여요. 한 번 내가 성경 따위 또 아내더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가 이걸 몰랐구나. 여보 할 이야기 했다고 앉으라고 앉았어요. 성경 제표라고 폈어요. 예배소를 피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딱 읽어줬거든. 그 제 아내 아이고 여보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복종해 미안해. 앞으로 성경 그럴 줄 알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왜 거기만 있냐 그 뒤도 읽어보라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면 왜 복종 안 하겠느냐고. 내가 사랑했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빵 사랑이냐고 하면서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어요. 제 아내가 서른이 넘어서 나한테 결혼을 했는데 서른한테 결혼했는데 이 험난한 세상에 30년 동안 살면서 주관이 없이 살았으면 살았겠나. 그 주관이 나한테 결혼한다고 쉽게 끊겨지겠나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살면서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자들이 김치를 담아도 방법이 다 달라요. 바깥 방법은 그냥 배추 절여가지고 소금에 절여놨다가 양념해가 간지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김치 되는 것 같아도 배추를 씻는 방법도 다르고 뭐 다른 방법이 달라요. 자기 스타일이 있고. 제 아내는 포도주를 한번 담그라 그랬더니 포도를 씻어가지고 물기를 하나 가져 손을 깨끗한 하나 알맹이 하나하나를 딱 닦더라고. 그런데 단지에 집어넣더니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설탕 좀 쳐놓고 딱 날짜 지어가지고 적어도 29일 만에 딱 빚는데요. 그 다 같은 된장을 끓여도 제 아내 끓인 맛하고 딴 사람 끓인 맛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요. 왜 다르냐면 나는 이 방법이 옳더라. 난 이게 내게 좋더라. 난 이게 정말 좋더라. 그러니까 청소를 해도 꼭 해도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밥을 해도 다르고 빨래를 해도 다른 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 여자는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는 거 다 보면 다 달라요. 자기 며느리 보고 가르쳐. 그래. 며느리가 그 안 해본 사람 같은 시험에 따라 하는데 자기는 또 더 잘하니까 시험에 따라 하기 어려워. 그래가 이제 잘하면 이제 시어머니 하고 부딪혀요. 알겠어요? 똑똑하면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해도 마음으로 안 따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 5천 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선과 악을 모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받을 따먹지 말고 안 먹다고 그래 살면은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는데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얻어가 우리 마음이 발달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다른 쪽으로. 알겠습니까? 저기 머리 하얀 모친도 하나님하고 다른 쪽으로 발달했고 이게 이마 좀 적은 저 넓은 그 어른도 하나님 다르게 마음이 발달했고 여기 젊은 아가씨 자매도 하나님 다르게 마음이 발달했고 그래서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다 여러분이 박옥수 목사 쳐다보고 앞에 앉아 있어도 마음에 깊이 들어가면 다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요즘 현대 세상이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현대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마음을 합치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 남에게 해만 안 주고 살면 좋다. 그래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요즘은. 그리고 이제 음식도 하나 같으면 마음을 합치기 좋은데 음식 수가 왜 그래 많아졌어요. 전 미국에 가서
제가 영어가 서툰데 식당에 가면은 처음에 너무 당황한 게 스테이크를 먹자. 스테이크는 뭐로 들어가요? 스테이크. 그러면 그냥 우리는 스테이크면 쓸까? 이제 뭐 구워가요? 오면 되는데 바짝 구울까요? 중간으로 구울까요? 대충 구울까요? 그걸 물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러면 중간으로 구우라고. 알았다. 아니, 조문이 메모지 닦아 적어요. 중간에 구워. 그러면 식사는 뭐 감자로 하려나, 빵으로 하려나, 밥으로 하려나. 아무거나, 근데 미국은 아무거나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얘기를 해줘요. 아, 그거 감자, 감자, 감자. 예. 그 끝난 전에 감자를 으깨 가져올까, 통감자를 가져올까. 꼭 물어봐요. 그러면 입에서 통감자, 우리만 통감자를 으깨 별 차이 없네. 그 사람은 까다로워. 통감자를 가져오든지. 그럼 통감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음료수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음료수 뭐, 뭘로 하라고? 그냥 디저트는 아이스크림 드시겠어? 아이스크림 좋다. 어떤 아이스크림을 드시겠습니까? 바닐라, 스트로베리. 그 이제 제가 미국사 영어 잘 못 알아듣고 뭐 그건 단순한 예제만 좀 알아듣는 처음엔 좀 몰라가지고. 그래서 어제 아들 데리고 와요. 왜냐면 밥 사주시지 뭐 싫진 않지만 야 영국 네가 시청해라 아버지 뭐 먹으래 그래 해라 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런 거 별 차이 없어 그냥 먹으면 되니까. 한 번 제가 대전사 토요일 오후인데 다 나가고 집에 사람들 한 대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야 이 교회 지금 사람 몇 명이냐 다섯 명 우리 짜장면 사 먹자 그러자. 그래 이제 내가 짜장면 사줄게. 그래 이제 짜장면을 시키려고 이제 딱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너 뭐 뭐래 뭐 짬뽕 우동 짜장면 하는데 밖에 나다 식사하러 한 열대 명이 온 거예요. 스무 명이 됐어요. 야 하나 너 네 명 같은 뭐냐 스무 명이 그래 또 안 먹다 할 수 그래 또 스무 명 다시 다 했어요. 그래 이제 막 시키고 났는데 또 이제 한 열 명이 온 거라 나중에 또 해서 이렇게 32명이 왔어요. 그래 또 다시 이제 적어서 다시 제가 이제 뭐냐면 짬뽕 몇 개, 짜장면 몇 개, 볶음밥 몇 개, 우동 몇 개 뭐 쭉 해가지고 그 형제가 딱 전화해서 여기 한밭교회인데 짜장면 몇 개, 우동 몇 개 뭘 하니까 그 이제 이 사람이 막 봐도 우동 몇 개, 짜장면 몇 개 하니까 주방에서 밥밥 못해 통일하라 캐. 미국 가도 난리 나요 난리 나. 그러니까 뭐 그래 통일하지 뭐. 그래가 짜장면으로 32개. 그래서 우리 식사를 다 했어요. 좋아요. 미국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식당 문 닫아요. 내 인격을 무시했다. 내 요구는 뭐 다 그러니까 식사도 다 하니까 생각도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생각의 세계가 말입니다. 미로처럼 카타곰처럼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만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이제 자라서 자기 집에서 어머니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데 진짜 얌전한 엄마 밑에서 음식 솜씨 빨래하는 거 다 배웠는데 시집 가니까 시어머니가 덜렁덜렁한 시어머니야. 그래서 자기는 시어머니 배워 잘한다 하니까 야 아가 그 대충하지 뭐 그거 하주를 붙잡고 있노 해지겠다. 안 맞는 거야 안 맞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옛날에 말입니다. 참 딸 키워가지고 바느질 가르치고 수은 오는 거 가르치고 요리하는 거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데 안 가르친 사람은 가서 잘해.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기본이 있는 집에서 잘 배운 사람들은 덜렁덜렁한 시어머님한테 하기 기르니까 딸하긴 해도 자꾸 집어서 하고 싶은 거라. 그냥 처음에 한 번도 뭐 시어머니가 저게 젊은 게 내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다 하네. 시어머니 무시하네. 그러면서
고부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내가 속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가지고 선한 게 뭔지 악한 게 뭔지 고운 게 뭔지는 저는 모르면 하나님 지금 예 아멘 예 아멘 그게 쉬운데 솔직히 여러분 성경 읽지만 아멘 잘 됩니까? 안 되죠. 대답해봐요. 안 돼요. 솔직하게 안 돼요. 왜? 아담이 우리 처녀 때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수님 시집에 시집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 반대편으로 가르쳐가지고 맞습니까? 가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라 하나같이 그러니까 대충은 되는데 딱 들어가면 다 안 맞아. 예수하고 하나도 마음이 안 맞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하고 와요. 그러니까 시험는 사람 전부 다 나주 교회로 가는 거예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나주 교회로 돌아가. 나주 교회는 전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렇죠? 그 나주 교회 요즘 많이 모여요. 또 이제 땅 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축한대요. 마음은 돌아, 저 몸은 돌아왔는데 내 마음 그거를 버리기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 마음을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 교회 사역자가 뭐 이렇쿵 저렇쿵 얘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그래 따라다녀도 마지막에는 지 멋대로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고 아브라함도 그래 따라다녀도 그런데 어떤 날 보면 막버럭해요. 박 목사님은 잘못한 사역자들 그냥 세운다고. 다 잘못하는 놈들이니까 놈이라 이렇게 죄송하지만 그래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베드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뭐 사역자는 잘못하면 막 이야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쩌고 어쩌고 전화가 와요. 예 알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일 점잖은 김동성 목사님. 김동성 목사님 진짜 점잖고 참 우리 교회에서 덕이 있고 인자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이건 우리끼리 하는 김동성 목사도 실수하더라고요. 우리끼리 보여요. 다 공개하긴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얌전한 그 김성훈 목사님 참 신사겁고 참 잘생기고 키도 알맞게 크고 진짜 그런 김성훈 목사님도 육신적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김재홍 목사님 그리고 진짜 순수한 문민정 목사님 전 태어나 문민정 목사는 생전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어요. 박옥수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안티 예수더라. 다 안티 예수더라. 전부 다더라. 그래서 그도 만나고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더라. 다 안티 예수 다 지 생각 가지고 했더라. 그런 성품들을 목회하느라고 죽이느라고 죽여놓고 막 끊는다고 끄끄하게 왔는데 대전도 집회 가면 또 사역자 오면서 안 끄끄다고 끄끄하면 아휴 대전도 집회 오고 싶...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 그게 내가 좀 나이 늙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선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형제들이 아니 정말 그 형제들 요즘 형제들이 진짜 막 행복해해요. 간증 막 하고 막 너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복지 여러분도 느껴지죠. 그래서 사모님들도 막 식이 난다 하면 사모님들도 또 여자들은 그 뭐 그게 있잖아요. 막 물분 안 가리고 나가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사모님 앞설락하고 뒤설락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박옥수 목사도 훨씬 신령한 목사들이 푹푹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보통 거듭난 교회가 40년을 넘기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1909년 평양에 거듭난 역사에는 그건 10년도 안 하고 다 무너졌다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거듭난 이 교회는 40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50년 넘어가는데 이 고비를 넘기면 다시 한 80년은 쫙 갈 것 같고 그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고 하나님 크게 역사할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은 대충 됐는데 성도들이 또 문제인 거라. 아이고 목사님 잘 나가니 또 왜 그러십니까? 여기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안티 예수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버리느냐? 어떻게 끊느냐? 그게 얌전한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얌전한 그게 안 드러나고 딱 눌러도 괜찮은데 가늠한 여자는 음란한 마음을 누르질 못해 그대로 놔두면 지금 퍽퍽하게 자기 그걸 가늠을 했으니까 가늠을 하고 나니까 이 더러운 놈 돌에 맞아 죽을 인간 그러니까 자기 악을 깨닫고 예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음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 음란한 마음을 할 날은 못 가는데 간음을 해 더러운 게 드러난 여자는 그걸 버리고 내가 이런 음란한 짓을 했구나 다시 이러면 죽겠구나 하지만 버려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데 간음한 마음이 조금 있는 사람은 나는 그러지 간음한 얌전해 하면서 그걸 그냥 두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점수를 잘 주어서 나는 괜찮고 선한 같지만 우리는 다 악하고 더럽고 악뿐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뭐 안 보이고 내가 점수를 선하게 줘서 그렇지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는 빼고가 없어요 거기.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잘 모를 때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교회나 다니고 착하게 살고 이래 하면 되겠지 근데 그건 절대로 천만에 모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 늘 있다 이제 예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면 고개 맞고 아이고 좀 이렇게 기도하려고 아이고 잠 온다 하고 막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과 반대 육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꽉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마음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에 있는 그 성전에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여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때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하면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그 사람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데 가늠한 여자 드러나가지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고 이런 마음 죽겠다 다 벗으면 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난 선해가 좀 더 잘하면 되지 하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 구원 안 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죄가 있지만 내가 뭐 큰 죄 지은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술 끊으면 되겠지 그러고 그냥 죄를 그냥 두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살다 난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멸망받겠구나 이걸 해결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여기 와서 목사님 이거 좀 가르쳐주면 그래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둘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죄를 짓도록 가늠한 여자처럼 대해서 죄를 깨닫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이 있어요.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면 그 내 속에 이런 악한 게 있는데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은 사람을 아는데 이게 드러난 내가 악을 깨닫고 아, 이 악한 이걸 가지고 멸망을 당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이걸 놔두고 못 사니까 이걸 버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안티 예수가 안 됩니다. 쉽게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여러분 얘기해 드리려면 여러분 마음은 전부 안티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 버리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그 마음, 이거는 이 마음은 안티 예수야. 이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 이 마음을 버려야 돼. 이 마음을 예수님 이 마음을 버립니다.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 때도 안 받아들여져요. 자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을 버리면 성경 말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한 마음 돼요. 우리 교회에 성경 권정강 목사라고 있어요. 여기 어디 계실 거예요? 똑똑해요. 만물 박사예요. 목사들 가운데 어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물으면 잘 나와요. 백과사전이고 컴퓨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니까 교회하고 잘 안 쓰기 삐딱해요. 삐딱해요.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내가 벽돌 쌓는 내가 벽돌 하도 못 쌓는 것 같아서 쌓는 시기는 그대로 하는데 좀 쌓을 줄 아는 사람 시기만 그대로 하고 내 멋대로 하잖아요. 매사가 그래요. 벽돌도 그렇고 고추장 남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좀 할 줄 아는 게 예수하고 마음 합치기 어렵고 교회하고 마음 합치기 어렵니까 말은 안, 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뭔지 모르게 삐딱해요. 근영한 목사님이 화순 계시고 박희진 목사님 광주 계신데 둘이 늘 딴 방향으로 가요. 어느 날 근영한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삐뚤지 그걸 생각하고 또 주변에서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좀 그걸 딱 받아들이더니 아 내가 참 악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슬쳤다. 그래서 잘난 걸 다 버려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번에 올림픽 홀에 오는데 박희진 목사 둘이 오는 거라. 전에는 뭐 늘 뭐 어쨌든 차가 없어도 하나한테 먼저 타고 나 걸어가도 같이 안 탄다는데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구나. 목사님들이 자기를 믿고 자기 잘하는 것도 사역 좀 했다는 사람이 무서워요. 난 잘한다는 마음이 덜마 항상 지 멋대로 가요. 늘 부족하고 모자라야 하나님 은혜를 입는데 이제 우리 선교회가 40년 넘고 50년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해볼 대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마음을 꺾으면서 그런 교제가 되고 또 서로 마음의 이야기라고 그러면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일하는 사람이 5020인데 5020은 뭐냐면 50살 이상 됐는데 선교에서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나갈 일꾼들인데
2014년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이분들이 자기 마음 다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중추로 이끌어 나가면 젊은 목사들은 와서 그냥 저절로 따라하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만 쓰고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 예수님 마음하고 다릅니다. 어떡하랍니까? 그 아까운 걸 다시 싸가지 들어가랍니까? 여기 비워놓고 예수님 마음으로 담아가야 갈랍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착해, 나는 똑똑해, 나는 진실해, 나는 잘 살았어. 하, 막 더러운 거야. 뭐 버리지 말아캐도 그렇지요. 쓰레기야 버리겠지만 예쁜 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군대 포병 부대에 이러한 일인데, 포병에는 그 대포가 있는, 대포가 이렇게 껍질 있고 그 안에 탄약이 잔뜩 들어있고 그땐 대포 알이 있는데, 그 내관이란 게 있어. 내관에 불을, 내관이 탁 부딪히면 내관이 폭발이 되면서 그 장약 안에, 화약 안에 불이 붙어가지고 화약이 푹 터지면서 대포 알이 앞을 쑥 나가게 하는 건데, 그 포탄을 옮길 때 내관을 난 잘못, 난 포병이나 전혀 보지도 않는 건데 그걸 뽑아놓는다, 그 내관을. 근데 어느 날 신병이 거기서 내관을 하나 주셨어요. 예쁘다 하더라고요. 아, 이거 희한해, 좋네. 이게 뭐야? 예쁘다. 우리 방에 갖다 놓고 놀아야지. 근데 이제 고참이 딱 가서 그 내관을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너 뭐 하는 거 가지고 있지? 왜요? 그거 한번 보자. 안 돼요. 야, 내 손에 살짝 올려놔봐. 내가 한 20초만 보고 줄게. 안 돼요. 가져가려고요. 아, 내가 안 가져갈게. 약속할게. 에이, 안 돼요. 내가 한 번이나 딱 뽑아주는데 왜 그래요? 한 번, 한 네 번 있으면서. 꼭 줘야 돼요. 꼭 줄게. 꼭요. 약속해요. 그럼 약속할게. 그건 내가 아니, 그걸 딱 옮겨줘. 고참이 딱 걸지. 엎드려! 큰 거. 뭐, 쭉 엎드리니까 이걸 집어 던지는데, 저쪽에 팍! 폭탄이 터지는 거. 신병이 그걸 보고 우는 거라요. 고참님 고맙습니다. 난 그런 건지 뭐, 가위 놀다 터지면 내가 죽을 건데, 고참님이 나에게 달라게 안 주면 내가 저 떨어뜨리면 고참님도 죽을 수 있는데, 생명을 물어쓰고 나를 살려. 그때부터 고참이 뭐 신명, 이 고참하고 신명 차이에요.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그게 또 폭탄이고 내무 안에 터져서 내무 안에 다 죽고 자기도 죽을 건데, 이 고참님이 그걸 알고 버리게 하려고, 야, 구경할게. 조금만, 잠시만, 20초만 내가 보고 다 줄게. 안 주려고요. 줄게. 내가 왜 안 주나. 약속할게. 그래, 잠깐만 한 20초만 나와봐. 조심스럽게 나와봐. 진짜 꼭 줘야 돼요? 어, 그래, 줄게. 그래, 꼭 준다. 야, 내가 고참이 너한테 사기치겠나? 거짓말해. 꼭 줄게. 야, 야, 나 놔봐라. 그때 고참 마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죠? 떨리겠죠? 난 준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막 다 죽는데. 그래가지고 꼭 줘야 돼. 그래. 여다 조심스럽게 나 놔왔어요. 딱 지는. 엎드려! 뭐, 딱 엎드니까. 팍! 저만큼 골짜기 돼. 팍! 하고 터지는 거. 난 그냥 예뻐서 가지고 놀랐겠는데 그게 무서운 폭탄인지 누가 또 알았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마음, 그거 다 폭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좋아 보이고 뭐 그래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은 막 얌전히 그 다 여러분 그거 엎드려 하고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 던져버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하고 하나로 합쳐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합쳐지지 않습니다. 안티 지자스라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합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워서, 내가 이 마음 따라가면 안 돼, 내 생각 따라가면 안 돼.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생각되는 게 다 더럽고 추하고 엄난한 과정인 게 보여요. 좋게 봐줘서 그렇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마음을 비우고 이제 이런 교제,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고 죄사함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 끌어가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돼가요. 마음에 평화롭고 기쁘고 또 여러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여러분 시키려고 다윗은 목동을 가지고 왕을 만들어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듯이 여러분은 세우고 훌륭하게 하고 너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뒷받침해라 하면 사람은 사업할 지혜를 주고 너는 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아이들을 제자들을 많이 믿음을 가르치라 그 훌륭한 교수가 되고 너는 의사가 돼가 많은 사람 살리라 의사가 되고 너는 변호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막 저 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너는 복음 전도자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라 러시아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으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복을 줘요. 자, 만일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이 복 주겠습니까? 내 마음하고 합한 사람 복 주겠지. 그죠? 그렇죠? 내 마음 삐뚤어나 복 주면 자꾸 자기가 나를 거스리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공부도 잘해야 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하고 사업도 잘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같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 저절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합치기 위해서 나는 원래 안티 예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안 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 그걸 믿고 옛날 내 생각 이날 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나 이제 내 마음을 비우고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을 주장하면 인생 너무너무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안티 예수입니다. 안티를 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 떠나가면 안 되겠구나. 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날 건져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 떠나고 자기는 내가 뭐 예수 없어 내가 잘하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 똑똑한 거 예쁜 거 잘난 거 뭐 정직한 거 충성한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면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